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결국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 보낸 돈이 공천 대가성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광주 민간공원 2단계 사업자 선정이 공고 단계에서부터 부실투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는 내일 우선 협상 대상자를 다시 선정할 예정입니다.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난 광주 광산구 금고 선정과 관련해 법원이 선정된 은행과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형사 재판이 다음 달 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재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검찰이 조금 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윤 전 시장이 사기 피의자에게 보낸 돈 4억 5천만 원이 공천과 관련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어느 정도는 예견된 일이지만 윤 전 시장 측은 공천과는 무관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전 시장이 사기 용의자 김모 여인에게 보낸 4억 5천만 원의 돈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돼 있다고 검찰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윤 전 시장의 기소는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습니다. 윤 전 시장이 입국하기 전인 지난 7일 검찰이 사기 피의자 김 씨를 기소하면서 사기 혐의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공소장에 함께 적시했었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와 윤 전 시장이 공범은 아니지만 대향범 구조라 설명한 바 있습니다. 대향범이란 두 사람 이상이 대립한 방향의 행위를 하지만 결국 동일한 목표를 실현한다는 의미로 윤 전 시장과 김 씨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47조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윤장현 전 시장 측은 검찰이 방향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 전 시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 씨와 주고받은 260여 차례가 넘는 문자 메시지 어디에도 공천을 기대하는 답장을 보낸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송금과 공천이 관계가 있는가 여부는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광주 전남의 현직 단체장 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단체장은 김삼호 광산구청장과 강행규 나주시장, 김종식 목포시장, 이윤행 한평군수, 이승옥 강진군수입니다. 지방 의원들 중에는 반재신 광주시 의원과 곽태수 전남도의원 등 22명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서 선거사범 34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온통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고와 심사, 보안까지 어느 한 군데도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재심사에 들어간 광주시는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수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불공정했다는 의혹으로 올스톱된 광주 민간공원 조성 2단계 사업. 한 달간의 특정 감사 결과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실했습니다. 철저히 검토 적용하지 못하여 이런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하여 제안사와 시민들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서 모집 공고부터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과 달리 잘못된 기준으로 나가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제안서 평가 과정은 토지가격 산정 근거 서류를 잘못 제출해도 그대로 인정하거나 감정사항도 반영하지 않고 소홀하게 채점하는 등 엉망이었습니다. 사업 제안서 평가 결과가 공고되기도 전에 공무원이 시의회로 유출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특정 건설사가 이 결과를 받아 광주시에 직접 이의 제기를 했다는 의혹은 더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좀 더 조사를 해볼 겁니다. 어떤 부분을 조사를 했나요?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종착지가 어딘지를 좀 더 감사를 통해서 밝혀볼 생각입니다. 광주시 감사위는 제안서 채점을 했던 해당 공무원이 청탁이나 향응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향후 수사 의뢰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내일 제안심사위원회를 열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다시 확정할 계획이어서 일부 우선협상 대상자가 뒤바뀔 경우 법정 공방과 사업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난 광주 광산구 금고 선정과 관련해서 농협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입찰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된 만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고로 선정한 국민은행과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산구는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기존의 금고인 농협과 계약을 연장할지 아니면 재심이나 재공모에 들어갈지 후속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일이라면 한국과 일본을 가리지 않고 어디든지 찾아가는 일본의 양심 세력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게 한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송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대법원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승소 판결이 나온 뒤 진행된 승소 보고대회. 백발의 일본인 다카하시 대표는 대법원 현장에도 그리고 엿새 만에 광주에서 진행된 승소 보고대회에도 참여해 할머니들과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할머니들 일이라면 먼 길 마다 않고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한국과 일본으로 간 횟수만 100회가 넘을 정도입니다. 다카하시 대표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일본이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해야만 일본 자국민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피해자의 마음의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73년간も 放置してきた 일본 정부と 미쓰비시 중공への 怒りが 込み上げ 加害国の 시민として 責任の 重さを 痛感しました. 세평 남짓대는 비좁은 사무실에 온통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자료를 빼곡히 쌓아두고 있는 고이데 유타카 씨. 일본에서 진행한 소송 자료에서부터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모욕을 준 후생연금 자료까지 30년 투쟁 자료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향한 희생과 헌신을 인정받아 다카하시 씨와 고이데 씨는 지난해 광주 명예시민증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노력이 일본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나고야 소송 지원회에 가입한 일본 회원은 현재 900여 명에 이르고 한때는 1200명을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양심 세력들은 아직도 일본 정부가 사죄하지 않고 있고 많은 일본인들이 이런 피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며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말합니다. 아유 판결이 나서 당연한다시 개인적으로 보상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아유 정부가 있고 그에 동조하는 국민도 많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회의 편견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알리기조차 꺼려했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이제 이들의 노력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격려해 주시니 힘이 나고 앞으로 더 건강해서 100살 이상 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 대법원 승소를 이끌어낸 22명의 대리인단에게 감사패를 전달합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2009년 미쓰비시 1인 시위 현장부터 지난달 대법원 승소 판결까지 함께 곁을 지켜온 22명의 변호사들이 소송 대리인이기 전에 따뜻한 인간애를 보여줬다며 내일 저녁 7시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일 오후 2시에는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3차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나옵니다. 국가폭력에 의해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던 여순 사건. 70주년을 맞는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진실규명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회에서도 여러 건의 특별법안이 발의돼 진실에 다가설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은 물론 전북과 경남 등에서 수많은 비무장 민간인이 군경에 의해 학살된 여수 순천 사건. 한국 역사상 최초로 계엄령이 발의된 사건으로 국가보안법의 토대가 됐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 16, 18, 19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지만 무관심 속에 모두 폐기되면서 지금까지도 희생자의 규모조차 파악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 분위기는 과거와 다릅니다.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토론회가 열렸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이 제각기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법안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론으로 채택하게 된다면 전체 국회의원 중 특별법에 찬성하는 의원이 과반을 넘게 돼 특별법 통과가 머지않게 됩니다. 저희 당이 직접 이거를 발의를 하게 되면 아마 대부분의 의원이 다 함께 참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분들하고 합하면 그 국회에 5분의 3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언제든지 얹힐 수 있는 법안의 성격으로 바뀌기 때문에 각 당에서 제각기 발의한 5개의 법안을 단일화하고 특별법 소관위원회를 여순 사건의 부정적 입장인 국방위가 아닌 행안위로 옮겨야 하는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유족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20대 임기 내에 반드시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돼서 제정할 수 있도록 저희 여순 사건, 여수 순천 구례 보성 모든 유족들은 수건이고 또 바람이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굳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에 소속 정당 의원들의 서명을 받은 뒤 이달 안에 당론 발의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도환 씨의 형사재판 날짜가 광주지방법원에서 다시 잡힘에 따라 전 씨의 출석 여부가 주목됩니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 씨의 관할 이전 신청으로 중단됐던 재판이 내년 1월 7일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앞서 전 씨는 광주에서 재판을 못 받겠다며 관할을 이전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전 씨의 신청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신문발전기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허석 순천시장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허 시장은 조사에 앞서 관련 기금을 유용하지 않았고 선거 때도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허 시장은 지난 2005년 순천시민의 신문 대표로 근무 당시 정부로부터 받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일부를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가 수시 모집 합격자 명단에 불합격자를 포함시켜 혼선을 빚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오늘 오전 2019학년도 수시 모집 합격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불합격자 70여 명을 합격 처리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5시간 만에 합격자 명단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불합격 사실을 통보받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 측을 찾아가 항의했고 조선대는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조선대는 합격자 명단에 불합격자가 포함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의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중복 감사에 부당함을 호소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광주시 교육청 정문에 천막을 설치하고 교육청이 유치원들의 감사 거부 프레임을 씌웠다며 사립유치원 표적 감사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한 사립유치원 네 곳을 어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한 집단 대응으로 원장들은 교육청이 중복감사를 진행해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